두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는 유튜브에서 찌유공주님께서 네. WCP 보니까 이게 분리막 관련된 네.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을 4만 6천 원에 사셨고 오늘 또 움직임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수익권을 접어든 그런 상황입니다. 20%의 비중이라 적지 않으시고요. 중요한 거는 목표가를 알고 싶다. 그리고 이 자금이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자금이신 것 같아요. 뭐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상관없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WCP와 관련해서 또 2차 전지가 요즘 또 차별화되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목표가 잡을지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박수범 이사님, WCP 어떻게 판단하십니까? 일단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 쪽이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양극재 쪽이 1월 달에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나면서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지고요. 그 부분이 좀 약간 좀 주가 상승의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이지고요. 그러면서 완성 셀을 만드는 뭐 LG 엔솔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뭐 SK 이노베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SK 온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제 저점 잡고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. 뭐 그런 관점에서 뭐 WCP 같은 경우 이제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죠. 분리막을 만들고 있고 주 거래처가 삼성 SDI 쪽입니다. 분리막 한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SKI 테크놀로지가 가장 유명한 회사이긴 하지만 뭐 그에 못지않게 WCP 같은 경우에도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지금 삼원계 배터리가 당분간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WCP 같은 경우에도 차트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제는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추세 상승 전환으로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.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동사 같은 경우는 8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주가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줬습니다. 그러다가 피크아웃 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좀 내려왔죠. 계속 내려왔고 그리고 바닥 따지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퍼포먼스는 보여주지 못했어요. 하지만 평균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전 고점 부근인 5만 2, 3천 원 부근을 돌파하기 위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현재 이틀 연속으로 100만 주 넘게 형성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5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부 소유에게서 이 부근에 좀 물려 계시는 분들이 일단 반등 시에 현금 확보하자라는 관점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살짝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유를 하셔야 되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면서 저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정도는 무난하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슈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해보시면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여기서 스탑을 해야 될지 그때 가서 이제 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는 무조건 고입니다. 네. 자, 그 정도 목표 가격대면은 한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 정도의 가격대가 되겠습니다. 우선 보유하시고요.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네. 잘 대응해 보십시오. 네. 다음